겨울 시금치 준비했다. 시금치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요리 만들어봤다. 토황초는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다. 첫 번째, 시금치 고추장 무침. 시금치 한 단은 적당한 크기로 뜯어줬다. 미리 올린 물이 끓어오르면 천일염 크게 한 꼬집 넣고 시금치를 넣고 데쳤다. 잘 저어서 숨이 죽으면 30초 정도 더 데쳐서 찬물 샤워. 4번 정도 깨끗이 씻어줬다. 차반에 받쳐 물기를 빼서 물기를 힘줘서 꾹 짜주고 무침볼에 담았다. 통마늘 2개 다져서 넣고 대파 약간 쫑쫑 슬라이스해서 담고 양념은 된장 반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고소한 통깨 한 스푼, 참기름 두 스푼 넣고 손으로 섞어서 시금치와 골고루 무쳐줬다. 양념이 골고루 배이면 접시에 담았다. 고추장의 매콤함과 시금치의 은은한 단맛이 좋다. 두 번째는 시금치 겉절이. 시금치 한 단은 먹기 좋게 잎을 하나씩 떼주고 물에 4번 정도 깨끗이 씻어줬다. 차반에 맞춰 물기를 빼주고 양념은 국간장 3스푼, 멸치액젓 2스푼, 상큼하게 식초 4스푼, 설탕 1스푼, 물엿 2스푼, 칼칼하게 고춧가루 4스푼, 고소하게 참기름 2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그 다음 마늘 3개 다져서 넣고 시금치, 양파 4분의 1개 살짝 굵게 채 썰어 넣고 설렁설렁 풋내 나지 않게 골고루 섞어줬다. 접시에 담아서 통깨 살짝, 매콤 칼칼한 시금치 겉절이는 밥도둑이다. 세 번째는 시금치밥. 통마늘 2개 다져서 팬에 담고 양파 4분의 1개는 굵게 채 썰고 당근 약간은 0.3cm로 팬 썰어서 같은 두께로 채 썰기. 대파 반줄기는 1cm 굵기로 슬라이스. 씻은 시금치 한 단에서 3분의 1 정도를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 담고 물 종이컵 한 개 곱게 갈아줬다. 다른 종이컵 3개를 씻어서 30분 정도 불렸다. 시금치 간거 넣고 골고루 섞어주고 밥물을 적당히 맞췄다. 뚜껑 덮고 중약불. 그 사이에 남은 시금치는 큼직하게 듬성 잘라주고 중약불에 팬 올려서 식용유 한 스푼, 참기름 3스푼 넣고
마늘향이 올라오면 썰어놓은 야채 넣고 한번 섞어서 씻은 모든 해물 3줌 넣고 반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줬다. 시금치 넣고 국간장 2스푼, 진간장 1스푼 넣고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 볶았다. 밥을 먹어보고 물이 거의 없으면 한번 뒤집어주고 볶은 시금치와 해물 넣고 골고루 섞어주고 아주 약불로 2분 뜸들이고 불 끄고 2분 뜸들였다. 그릇에 맛있게 퍼서 진간장으로 간하고 참기름, 고소한 통깨 살짝, 시금치의 은은한 단맛과 해물의 풍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